이 친구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도 박수, 저기서도 박수, 동서남북에서 다 박수야. 그리고 칭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. 이번에도 한 네. 분의 행보가 궁금해서 네. 준비해봤는데, 네. 자, 여기 있습니다. 누구예요? 모르시죠? 네. 당연히 모르겠지만,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롯2의 전유진 씨예요. 네. 선생님이 당연히 어린 분들 점사 보시나요? 어린 사람들은 전설을 안 보죠. 아, 그래요? 네. 그래도 이분은 완전 어리진 않아서, 이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름 혹시 알수 있어요? 전, 전, 유, 유, 진. 진. 이분의 행보가 궁금합니다.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유망 있는 친구다. 네. 그리고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이름으로만 설명해서 뭐 시청자들이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름으로 보면은 전유진. 이 친구는 굉장히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만인의 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만인의 꽃은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딜 가도 빛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. 이 친구는 꿈이 굉장히 커.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호기심이 많아.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. 그래서 나는 꼭 1등이 돼야 된다. 이런 신조가 있어. 그리고 내가 노래를 했을 때는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최고의 사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.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이 가슴이 굉장히 넓고 예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친구야말로 내가 박수 쳐드릴게요.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. 근데 활동성이 굉장히 크고,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웃고 울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고 제가 있어요. 사실 지금 정보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,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재능이 정말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, 뭐 노래를 배운 친구도 아니래요. 노래 배우지도 않았는데,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노래가 좀 좋아서 참가를 했는데 되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. 남들처럼 어린이들처럼 뭐 엘리트 코스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왔는데 좋은 성적. 아, 근데 이름으로 봐도 이 친구는 대단하다니까. 농담이 아니라 정말 대단해. 그래서 이 친구는 내 밥그릇에 또 밥이 쌓이고 또 밥이 쌓여.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금전이거든. 그리고 나의 복을 뜻하는 게 밥이에요. 그런데 이 친구는 이 그릇에 한 그릇을 담으면 또한 그릇이 올라가고 또한 그릇을 올라가면 또한 그릇이 올라가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다. 그래서 노래를 하면은 노래도로 재능이 있어서 천재적인 거를 타고 나왔다. 그래서 이 친구 자체는 나를 알릴 수 있는 얼마든지 클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고 천재적인 유능과 유능성 이렇게 되게 많아. 그래서 이 친구는 뭔들 해도 이 친구는 빛이 나. 아, 알겠습니다. 뭔들 해도 빛이 났고 그래서 이름으로 봤을 때는 예능 예체능이 굉장히 잘 맞다. 그래서 내 꿈을 펼쳐 나가라라고 해서 지금 신축년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가 보이거든. 상승세야 계속.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정말 부럽지. 정말 부럽죠. 긍정적인 말만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도 박수, 저기서도 박수, 동서남북에서 다 박수야. 그리고 칭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. 아, 나도 노래 부르고 싶다. 알겠습니다. 부르시지 말고요. 네. 감사합니다.